아, 낫습니다. 무대를 꾸민 소감, 기분이 어떠세요? 일단 첫 무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만큼 더 많이 떨리고 부담됐었는데 어떻게 봐줬을지 모르겠지만 네, 멋있게 그리고 또 노래도 좋아해줬으면 좋겠네요. 그런 생각입니다. 맞습니다. 뒤에 그 뮤직비디오도 네. 봤는데 약간 묘하면서도 신비한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. 들었습니다. 좀 자랑스러운 뮤비 같은데 어떤 부분을 우리 아직 못 보신 분들 우리 팬분들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보면 재밌게 잘 볼 수 있을까요, 뮤비? 이번 뮤비는 이제 그 저는 항상 이제 화려하고 색감도 되게 쨍한 그런 컨셉만 해왔는데 이번 앨범만큼은 뭔가 톤 다운 시켜서 그 좀 더 성숙한 느낌을 내고 싶었던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뮤비에서도 스토리라인 이제 중점으로 뒀었는데 제가 형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. 네, 그래서 이제 범인을 이제 잡아내려고 하는 스토리인데 알고 보니까 제 스스로가 제가 범인이었던 스토리입니다. 그렇군요. 이게 장소가 아주 특별한 국내가 아닌 것 같은데요. 어디서 촬영하신 거예요? 네, 되게 멀리 갔어요 이번에. 어디요? 이번에 그리스로 갔다 왔습니다. 그리스. 네, 뭐 기억에 맞아요. 남는 뭐 순간이 있으세요? 그리스 촬영하면서? 일단 갔는데요. 그 거기 현재 스태프분들이랑 또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 촬영을 한 며칠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현지 스태프분들도 진짜 너무 착하세요. 너무 착하시고 또 일 속도나 이런 게 저희랑 되게 잘 맞았었어서 약간 촬영도 매끄럽게 잘 진행됐었던 것 같은데 특히 기억 남는 거는 이제 촬영 끝나고 이제 식사한 자리가 있었어요. 그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또 현지 스태프분들이랑 다 같이 해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그 메인 카메라 감독님 그 현지에서 계신 그 감독님이 저 보고 되게 아들 같은 마음으로 촬영하면서 너를 보면서 어떤 아티스트를 떠올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요? 누구요? 제가 감히 이 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. 그 감독님이 이제 저 보고 약간 어릴 적인 마이클 잭슨 같다고 마이클 잭슨? 이야 한국의 마이클 잭슨 우리 뱀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지만 물론 저는 그렇게 전설적인 아티스트분한테는 뭐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칭찬만으로도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. 그만큼 네. 뭐 연기도 잘 소화하고 또 뮤비 촬영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칭찬이 있으신 감사합니다. 네. 거겠죠. 사실 뭐 뱀뱀 씨 요즘 활약이 대단합니다. 환승연애 시즌2도 정말 재밌게 봤고 뭐 매주 집사부일체로 함께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네, 라디오스타 또 유튜브에서는 뱀질 네. 또 용진호 안의원도 너무 재밌게 봤고요. 네네네. 요즘 계속 예능에서 활약 네. 중인데 이번 또 일요일날 또 백사장님과 함께하는 또 첫 방송을 앞두고 있고 네. 아주 매너 중인데 요즘 어떠세요? 이런 예능 활동 일단 솔직히 믿기지가 않거든요. 저는 아직까지 가끔 실감도 잘 안 나요. 막 밖에 돌아다닐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아봐줬을 때 저는 일단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잘 안 했어요. 근데 이 솔직함과 저만의 그 제가 갖고 있는 캐릭터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일단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아직 공개 안 될 예능도 좀 있어서 그래요? 네, 앞으로 좀 더 지켜봐 주시고 네, 재밌게 봤으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오늘만큼은 이제 본업으로 돌아왔지만 그 예능 활동 네. 기대해 주시고 얼마 전에 또 직접 진행하면서 오랜만에 또 고향을 다녀오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. 네. K-콘 네, 맞아요. 네. 어땠어요? 그때 그 고국의 팬들의 반응. 일단 태국은 워낙 이제 제 고향이기 때문에 그 갈 때마다 많은 팬분들이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이제 환영을 해 주시니까 저도 항상 에너지를 얻고 또 뭔가 더 앞으로 있는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 K-콘에서도 역할이 되게 많았어요. 어떤 MC 진행도 해야 되고 제 공연이나 그리고 스페셜 퍼포먼스까지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뭔가 제 힘으로 이제 전 이벤트를 이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도 됐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었던 그런 스케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정말 열일 중인데 네, 맞아요. 힘든 점은 없으세요? 한국 활동이? 일단 힘든 점이 없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고요.
당연히 저도 가끔 뭐 마음적으로 힘들고 있고 하는데 그래도 요즘은 좀 이 생활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적응이 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능 할 때도 그렇고 뭐 물론 가끔은 이제 진짜 예능을 잘 하시는 분들 만나면 그 제가 한국어 아무리 잘해도 그 가끔 못 따라갈 때가 좀 많아서 그런 부분 말고는 지금은 항상 재밌게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이제 이번 앨범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기자님 질문을 네. 받아야 될 텐데 이번 앨범이 뭐 작사 작곡 편곡 믹싱 뭐 마스터까지 다 참여를 하셨다고 맞아요. 네. 들었습니다. 얼마큼 많이 참여하신 거예요? 일단 이번 앨범은 제가 하는 역할로만 봤을 때 거의 모든 단계를 참여했었던 것 같아요. 일단 미국에 가서 작업부터 하고 또 뭐 타이틀이랑 수록곡까지 이제 어떤 곡이 들어가야 될지 선택도 회사분들이랑 많이 했었고요. 그리고 이제 마스터 믹싱 그리고 뭐 컨셉이나 뭐 앨범의 색깔 고르는 것도 이제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 물론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 또 회사 내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열심히 또 해주시고 또 도움 많이 주셨어요. 그래서 뭔가 정규 앨범인 만큼 욕심도 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능 촬영하면서 이제 뭐 집에 좀 더 늦게 들어가더라도 잠깐 뭐 작업실 들려서 정리를 하거나 좀 지난 1년에 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은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. 그만큼 열정을 모든 걸 쏟아부은 네, 맞아요. 정규 앨범이다. 후회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사워앤 스윗 제목만 네. 봐서 이제 상반되는 뭐 강렬하면서 부드러운 새콤 달콤인데 그쵸. 어떤 앨범인지 좀 자세히 소개 좀 네. 해주시죠. 예를 들어서 네. 네 일단 사워앤 스윗은 네 새콤 달콤이라는 말인데요.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스윗한 사람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근데 저도 사워한 면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이나 예능에서 봤던 거는 항상 스위트한 모습만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음악이나 제가 일을 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 자주 보지 못하는 모습들은 이제 항상 사워인 모습도 많다는 거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. 네, 오늘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사워에 딱 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스타일링 그러는데요. 근데 네. 지금 무드로는 스위치예요. 모드는 스윗 모드다. 네, 좋습니다.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담은 앨범 네.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? 와우. 제가 감히 제 입으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노력은 그리고 뭐 최선을 10점 만점을 주고 싶습니다. 노력은 10점만큼 네, 제 스스로한테 그리고 진짜 다만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냐 이번 앨범의 그 퀄리티로 따졌을 때도 저도 솔직히 10점 만점을 주고 싶거든요.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점수를 매기는 것보다 대중분들이나 이게 기사님분들 그 매기는 게 네, 더 정확한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. 맞습니다. 네. 저도 진행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.